펜시가 겨루자, 겨루자, 겨루자 생존 여부 확인. 울진 해양경찰서 최수준 서장은 지난 17일 15시경 영덕군 오포산리 신앙관회센터 앞 해상에서 고무 튜브를 이용해 물놀이를 하다 높은 파도로 인해 튜브에서 떨어진 익수자 두 명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익수자 A군과 B군은 올해 17세이며 당구에 거주하는 친구 사이로 14시 44분께 오포산리 신앙관회센터 앞에서 고무 튜브를 이용하여 물놀이를 하던 중 높은 너울성 파도로 튜브가 외로 밀리다 전복되었습니다. 한 명은 두근 TPP에 올라 구조를 기다리고 한 명은 바다에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울진해양경찰서 상황실로 접수되었습니다. 신고 접수 즉시 해경은 당구파출소 연안구조정 및 수상오토바이를 현장에 급파하여 해상표류자 A군 및 TPP 고립자 B군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해상에 표류 중이던 A군은 구조 당시 의식이 없어 구조 후 CPR을 실시하던 중 의식은 돌아와 119 구급차를 이용해 경주 소재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TTP 고립자 B군은 건강상 별 문제 없이 무릎과 팔에 가벼운 찰과상과 저체온증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사고 당시 15시를 기해 동해남부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예보되어 있어 바람이 세차게 불고 파고가 2.5m로 높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명조끼조차 착용도 하지 않은 채 물놀이를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의 구명조끼 착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바다에서의 구명조끼 착용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구조활동을 줄곧 지켜본 관광객 B씨는 안전불감증과 개인 불주의로 인해 일어난 이번 사고의 책임을 반드시 당사자들이 지게 해야 한다며 격앙되게 말했습니다. 한편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악천후 속에서도 본인의 목숨은 아랑곳하지 않고 구조활동을 전개한 해경구조대에게 진심어린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울진방송 단신의 이승규 기자였습니다.